그 대신 조금 표현이 서툰 것 같아요. 맞아. 오빠가. 네, 표현을 조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까 저 차에서 저기 잠깐 얘기 나눴거든요. 올 때도 너무 설레어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말 잘해주신다. 오빠가 친구 소개시켜준다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원래 친구는 아무나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맞아. 아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놀라면서 왔는데 여자친구라고 소개 안 해서 좀 속상? 어머. 좀 서운하다? 어허. 뭐 봐, 아까 그치? 아이고. 우리가 느꼈던 거, 그 부분. 그게 커요. 아까 그냥 내 여자친구가 이러면 기분도 너무 좋고 여자가 여자 입장에서 이런 게 시청각 교육이니까 또. 몰라 그래. 아직은 안 돼. 잠깐만 따라가서 저 패고 올게요. 그렇구나. 그렇게 서운했구나, 그지? 그거는 좀 그럴 수 있겠다, 맞아. 본인 다 먼저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 와서 만났으면은 내 여자친구가 그냥 그게 뭐 아니더라도 이렇게 딱 하는 남자의 모습을 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왜 표현을 신중하게 하는 걸까요? 그 관계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표현이 그냥... 서툰 건가? 아, 저런 거 물어봤구나. 진짜 솔직하다. 진짜 찐이다. 진짜 생각이 많으시네. 고민이 많아. 저런 얘기 할 정도면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저때. 확신이 없어. 제가 아는 태범이 스타일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니까 신중해지는 스타일인 거죠. 이건 맞아. 더.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것도 뭐 물론 그냥 뭐 해줄 수도 있지만 신중하지 않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소개를 잘 안 시켜주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또 잘못되면 또 껄끄러워지니까. 그래서 소개시켜준다는 것은 되게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고민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더 또 오빠고 본인이 그렇지 않을까. 제가 태범 오빠 타이밍에 맞춰서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진짜 드라마 같다니까. 그치? 진짜. 드라마 미니 씨.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죠. 더. 지난번에도 제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제가 먼저 했는데도? 어버버버 하잖아, 애가. 그래, 고지라서 그래. 속마음은 안 그래. 지금 준수가 대범이고. 형. 그 컨셉이지. 제발 컨셉이라고 해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둘 중에 한 명이 내가 요만큼 했다고 네가 너 요만큼 해야지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와. 받으려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돈 꺼주는 것처럼 내가 300 꺼주면 300을 주겠지? 다시 주겠지? 제로 세트를 만들어주겠지? 가 아니죠. 네. 내가 했는데 네가 이만큼 해줘라는 아니고 내가 했는데 왜 너 안 하지? 기다려야지 라고 본인의 어떤 스타일의 성격, 사랑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바꿀 필요가 없다. 와. 본인대로 하면 되고 태범이도 뭐 살짝 이제 좀 바뀌겠고. 아, 네. 오.